344. 이게 무슨 짓이오? 그대가 감히 내게 칼을 겨누다니. 이는 반역이오. 당장의 군사들을 해산시키시오. 태우마마, 일이 이렇게 되어 유감입니다. 허나 이것은 반역이 아니라 올바른 명을 세우는 혁명이옵니다. 너희는 간악한 역적 따위가 그 무슨 궤변인가? 분시 혁명이란 성공을 하면 나라를 세우는 건국의 영웅이요, 실패를 하면 역적이 되는 것이지요. 태조 왕건 또한 신라를 뒤엎고 이 나라 고려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여 그대 또한 이 나라를 뒤엎고 새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태우마마, 제가 군사를 일으킨 것은 태우마마의 아들인 황주소군을 황위에 올리려 함입니다. 그대는 신라 마에태자와 어떤 관계인지 밝히시오. 어서 성문을 여십시오. 전 결코 태우마마 적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지난 날 전 태우마마 고난을 함께한 김치양입니다. 이 김치양은 모든 것을 태우마마와 함께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부디 절 믿으시고 성문을 열어주십시오. 감히 내게 칼을 겨누고서 믿어달라 하는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만든 것은 바로 그대란 말이다. 태우마마, 형세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태우마마께는 희망이 없습니다. 항복을 하시고 성문을 열어주십시오. 그것만이 황제와 태우마마의 목숨을 구명할 수 있는 길이옵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이 황궁 안에 단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모두 공격하라! 오지 못하게 하라! 성문을 지켜! 갈아입으시옵소서. 사태가 심상치 않사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하지 않았느냐? 황공하오나 폐하, 적당들이 황궁의 사면을 둘러싸고 있사옵니다. 시위군의 숫자가 적당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옵니다. 막아라. 시위군으로 모자르다면
이군 6의 군사를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폐하, 그것이 6.2군의 대다수가 3.4.4의 반역에 동조를 하였다옵니다. 어머님은 어쩌고 계시는가? 대우마마께서는 적당을 막으시려 친히 갑주를 입으시고 남문으로 향했다옵니다. 대우마마께서 직접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마마. 사세가 몹시 위험하옵니다. 강조를 강조 대장군을 불러야 한다. 그가 온다면 능히 김치향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윤회관. 예, 폐하. 무슨 수를 써서든 황궁을 빠져나가거라. 그리고 강조 대장군에게 소식을 전해라. 알겠사옵니다, 폐하. 신이 반드시 대장군께 폐하의 명을 전할 것이옵니다. 하나 그 전에 의복을 갈아입으시옵소서. 부득이할 경우 황궁을 버리고 탈출을 하여야 할 것이옵니다. 만일 폐하께 없어 적당 김치향의 손에 잡히시기라도 한다면 대장군이 온다 해도 사직을 구할 수 없게 되옵니다. 어머님께서 적당과 싸우고 계시는데 짐이 혼자서 살 길을 찾아 그럴 수는 없다. 차라리 짐의 갑주를 가져오노라. 짐도 어머님과 함께 할 것이니라. 시위군은 들어라! 성 안에 군사가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두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가소로운 놈! 개소리 말고 네 놈이야말로 어서 무릎을 꿇어라! 우린 안용진을 지킨 전사들이다! 오합지질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우린 이길 수는 없다! 오냐! 옳다면 얼마든지 와봐라, 이놈들아! 공격해라!